안녕하세요. 종구튜브입니다. 온 나라를 가슴 설레게 한 벚꽃이 지고 나면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핀 겹벚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려세우는데요. 이번에는 겹벚꽃 명소 네 곳을 소개합니다. 동양 최대의 청동 좌불상 등 여러 이슈가 있는 천안 가곤산은 봄이면 수양벚꽃과 겹벚꽃이 유명한 곳입니다. 대웅보조는 국내에서 목조건축물로서는 가장 큰 법당이라네요. 천불전 주위로는 능수벚꽃이 기품 있게 늘어져 있는데 화려했던 자리를 서서히 겹벚꽃에게 내주는 듯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천불전 뒤편에는 겹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좌불상으로 오르는 계단 주변으로는 아직 수줍은 영산홍이 길을 안내합니다. 이 청동 좌불상은 꽃놀이에 신이 난 방문객들을 그윽하게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왕버전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고, 삼버전 대체로 잎과 꽃이 같이 피고, 겹버전 보통은 잎이 나고 나서 꽃이 핀다고 하네요. 전주 완산 7봉 꽃동산은 겹벚꽃과 철쭉의 조화가 환상적인 곳입니다. 겹벚꽃 교화 시기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데 인근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이나 입구 도로변 양쪽 주차가 허용됩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에 도착했는데도 꽃 구경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겹벚나무는 삼벚나무를 6종에서 만든 품종인데 벚나무와 달리 여러 겹의 꽃잎이 있죠. 암술이 퇴화되어 꽃잎으로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번식은 벚나무를 대목으로 삼아 접붙이기를 합니다.
명당에 자리 잡은 카페가 있는데 카페 뒤편에 이곳은 포토존입니다. 문수산은 이곳 겹벚꽃 터널이 유명합니다. 걷는 내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마음 들뜨게 하는 마법이 있어요. 여행객들은 보통 문수사와 계심사를 묶어서 하루 여행을 즐깁니다. 문수사에서 계심사까지는 자동차로 10여 분 걸립니다. 녹음 우거진 길을 따라 걸어서 10에서 15분 오르면 계심사 핑크벚꽃과 청벚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제일 먼저 만나는 핑크핑크한 겹벚꽃이 반기는데 절마당엔 겸손한 자세로 고개 숙인 목련도 있어요. 계심사는 작은 절이지만 풍경은 서산 삼경에 속하는 곳입니다. 계심사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귀하신 몸 청벚꽃입니다. 푸드를 연상시키는 겹벚꽃이 늘어진 이곳은 유명한 계심사 포토존입니다. 이번에는 4월 중후반에 화려한 모습으로 반겨주는 겹벚꽃 명소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